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6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마포에서 초심을 다시 새기고 비상한 각오로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 확장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풍선용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2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던 우리나라 수출이 그동안의 부진을 끊고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무역 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는데 수출 증가와 무역 수지 흑자가 동시에 나타난 것은 20개월 만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전국에서 화재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훈련은 오후 2시부터 약 20분간 관공서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 시설 중심으로 진행되며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건물 밖이나 대피구역 등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사망한 민간인이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도 양측을 합쳐 만 명을 넘었고 유엔은 가자지구가 수천 명 아이들의 묘지가 됐다며 개탄했습니다.